사람들이지. 하나는 좀 크게 바탕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라인으로 얇게 체크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색조합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화사한 베이지 뮤트 브라운 러스티 카키. 미니오벌 브러쉬 사용을 할 겁니다. 브러쉬에 잘 먹여주시고요. 미니오벌 브러쉬가 체크하기 사이즈가 너무 딱 알맞아가지고 체크아웃 하실 때 너무 좋아요. 양옆으로 큰 체크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할 때도 좋습니다. 브러쉬로 깔끔하게 체크 라인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경화 가로하고 경화하고 세로하고 경화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 할 건데요. 가로는 이렇게 반 먼저 도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빈티지 체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결이 보여야 더 이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콧만 하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중앙 부분이 더 진해져요. 그래서 저는 체크 원콧만 할 겁니다. 자, 체크 만들어줬고, 경화할게요. 밑에 체크, 큰 체크 먼저 그려주시고 나서, 오즈탑 한번 발라주세요. 위에다가 라인 그릴 때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밑에 체크 한번 보호해주시고, 경화. 오즈탑은 미경화가 남기 때문에 미경화 닦아주시고요. 라인 그릴 때는 슬립 라이너, A1 슬립 라이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살짝만 띄고 옆에 라인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한 번에 라인으로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세로 그리고 바로 가로. 가로 그릴 때는 반 그리고 나머지 반
좀 두꺼워졌으면 미니어볼로 닦아주시고, 여기도 나머지 반. 채워줍니다. 경화할게요. 탑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체크는 진짜 컬러 조합이 최고예요. 컬러 조합만 잘하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이렇게 뮤트 브라운이랑 러스티 카키 조합으로 체크 아트 했습니다.